제주도 오시면 전복을 많이 드실 기회가 있을 텐데요. 근데 이 집은 전복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집이긴 한데 분위기가 달라요, 완전히. 전복 파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진 분위기. 아내를 보면 아주 눈이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 정갈한 그런 느낌이 있는 집입니다. 특히 전복 요리를 고급화시킨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어떻게 고급화시켰는지 전복 요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어우누리 저희 예전에 조상님이 살았던 땅이었는데 마을이 없어졌다가 저희가 옛 지명을 살려서 이 어우누리라는 식당을 짓게 됐습니다. 저희는 뭐 제주 소라를 이용하고 전복 내장을 이용한 제주 옛 개우젓 같은 것도 20년째 고수하고 있고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한테 매주 만드는 걸 배워서 그 방법 그대로 항아리에 담으면서 어우늘 정식 요리에 그 된장을 쓰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텃밭에 어머니가 꽃을 좋아해서 그 꽃을 가게 인테리어에도 쓰고 요리 데코할 때도 쓰고요. 옛날 방식 그대로 저희 가게가 문 닫는 날까지 향토 음식을 손님들께 대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전복을 주메뉴로 하고 있고요. 아주 특별한 메뉴나 이런 거는 따로 개발해야 된 건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 오면 같은 음식인데 왜 이렇게 고급져 보이지 하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담음새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음식도 그 가치가 달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이 바로 그렇습니다. 전복 구이 정식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주셨어요. 먹기 전부터 이거 맛 없을 수가 없겠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그 쌀 색깔이 다르죠? 이 집도 개우시라고 전복 내장입니다. 전복 내장에다가 쌀을 볶아서 이걸 이제 솥밥을 지었는데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. 한 밥 씹는데 그 진한 전복 내장 맛이 확 올라와요. 밥에 잘 배어들었다는 얘기죠. 그 젓갈을 하나 같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개우젓이라고 해서 제주에서만 먹는 전복 내장 젓갈입니다. 이렇게 이거 비벼 먹으면 맛있겠는데? 어우, 양념이 딱 적당하네요. 이제 전복 구이 정식이니까 이거 안 먹어볼 수 없겠죠. 이 사이즈 보십시오. 사이즈 제 한쪽 눈이 다 가려집니다. 안경을 하나가 다 가려지죠? 네, 이 정도 사이즈예요. 일식집에 가면 이 내장들을 빼고 손질하고 굽거든요.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그냥 통째로 굽습니다. 전복을 하나 올렸습니다. 통째로. 전복이 쫄깃쫄깃해요. 쫄깃쫄깃하고 전복은 이런 맛입니다 하는 것 보여요. 지금은 이 전복의 명성이 완도에 뺏겼지만 우리나라 전복의 그 원조는 바로 제주도이고요.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먹는 가격보다 훨씬 좋은 가성비에 진짜 싱싱한 전복을 드실 수 있습니다. 그게 제주도 전복 전문점들의 매력입니다. 제주 오셔가지고 전복으로 대접받는 기분 한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마저 먹겠습니다.